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해드릴 차량은 10년식 약 10만 3천 km 주행한 체어맨 W 차량인데요.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하부 점검부터 스캐너 시험까지 성능 점검 위주의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체어맨 W를 구입 원하시는 고객님은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좋은 구매까지 여시길 바랄게요.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이 차량 단순 견주차 하나 없는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부로 이동하셔서 하부 컨디션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부 뒤쪽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해당 차량은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하부 겉면에 멀티링크 부분 살짝의 부식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쪽 부분에는 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해당 차량 컨디션이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리어 할드링크 부식도 이쪽에 보여주세요. 찢어짐이나 이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시운전을 했을 당시에도 하부 소음이 전혀 없었던 차량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를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는 약 8mm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차량은 5.27mm로 한 60%의 트레드가 남았고, 정면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로 이 차량 얼라인먼트 상태까지 아주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쪽을 보시면 프로펠러 샤프트도 정위치에 크랙 없이 잘 위치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출고 시에 쏘여졌던 언더코팅도 잘 유지가 되어 있어서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실패는 쭉 깨끗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누유 상태 점검해 드릴게요. 네, 이쪽 보시는 부분이 미션 오일 팬 쪽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 바퀴 삥 둘러봐도 깨끗한 모습이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미션 쪽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엔진 오일 팬 쪽도 보실게요. 네, 지금 카메라에 담기는 영상 그대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부 컨디션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또 다음은 각종 볼 조인트들 상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런 부식 상태가 안 좋으면 차량에 이음이나 소음도 발생을 하고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볼 조인트들이 유격 이탈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도 동일한 상태로 각종 부식들 찢어짐이나 이탈이 전혀 없고요. 하부 컨디션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은 차량이에요.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도 점검하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5.15mm로 한 60%의 트레드가 남았고, 정면을 보시면 우측에 살짝의 편마모는 발견이 되고 있네요. 반대쪽도 확인할게요. 네, 이 차량 다음 타이어 교체 시에 얼라인먼트 상태도 같이 교체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음 점검 및 전문가용 스캐너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진단기로 보다 정확하게 엔진과 미션을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의 고장 코드 확인하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감지가 안된 차량이고요. 라이브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이게 사람으로 보시면 심전도 검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굉장히 일정한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요. 700 초반대로 해당 차량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엔진도 소리가 굉장히 양호한데요. 제가 이따가 담아 드릴게요. 미션도 점검할게요. 네, 고장 코드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아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일정한 엔진 소리가 확인이 되실 텐데요. 다음은 엔진 오일 테스터기로 엔진 오일 점검해 드릴게요. 지금 엔진 오일 관리 상태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오일 점도 여부는 어떤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9%가 나왔네요. 이 차량은 약 1,5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 교체하시면 되시는 차량이고요. 브레이크 오일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도 깨끗한 상태에 적정량이 잘 들어가 있네요. 이 차량 인수하시면 지금 당장 소모품 교체 없이 주행하시면 되십니다. 네, 옵션 체크하기 위해서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옵션 보시기 전에 계기판상의 실키로수를 먼저 확인하실게요. 왼쪽 아래 보시면 103,255km 확인이 되시고요. 어떤 경고등이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옵션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ECM 하이패스 눈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버튼 시동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열에는 통풍과 열선 시트 장착이 되었고요. 해당 차량 오토 에어컨과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네, 옵션 굉장히 좋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연식 대비 실내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트 상태도 보시면 상하주름, 약간의 상하주름 위에는 굉장히 깨끗한 편으로 확인이 되고, 보시면 워크인 스위치도 이렇게 장착된 차량입니다. 네, 제가 하차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험형 W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보시면 본네트 쪽에 수월마크나 스톤칩이 전혀 없습니다. 연식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깨끗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범퍼에도 눈에 띄는 데미지 하나 없고요. 양쪽 헤드라이트도 백화 현상이나 잔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범퍼와 휀더 단차 없는 상태 유지되고 있고, 아쉽게도 휠에는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발견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석 쪽 도어 쪽에는 문콕이나 리터치된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후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테일램프 굉장히 깨끗합니다. 범퍼에도 눈에 띄는 이상이나 데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모습, 운전석 모습인데요. 도어 쪽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휠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운전석 쪽은 양호한 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관 컨디션까지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체험형 W 차량을 만나보셨습니다. 해당 차량 제가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제가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시차주 번호로 전화주셔서 좋은 의뢰 되시면 좋겠고요. 저희 배달해드려서는 앞으로 더욱 꼼꼼한 점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